의자도 좀 내려야지. 한 이 정도?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응급실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저는 주먹밥과 떡볶이 혼수 상태 맛과 만두는 서비스예요. 만두는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그럼 먹겠습니다. 응급실 떡볶이 두 번째 먹어보는데, 저번에 혼수 상태 맛을 시켰는데 달게 와가지고 이번에 서비스로 만두를 주셨어요. 군만두. 군만두 먹어볼게요. 닿자마자 매운 것 같은데, 혀에 닿자마자 매운 느낌인데 이거? 이거 뭔가 혀에 닿자마자 매운 느낌이에요. 나 진짜 응급실 가면 여러분 쓰러지면 신고해주세요. 아, 맵긴 맵구나. 맵긴 맵네. 맵네. 내가 요즘 매운 거 잘 먹는다 생각했는데 맛은 맛있어요. 맛있게 매운 맛? 살짝 달콤한 맛도 있고 매운 맛도 있고 괜찮은데? 맛있다. 달손님 안녕히 가세요. 나는 엽떡보다 응급실 떡볶이가 맛있어. 물론 두 번째 먹어보긴 하지만 아침 잘못 삼켰어. 근데 맛있는데요? 아, 목에 걸렸어. 아, 훅 들어오네. 여러분 무시하세요. 무시. 전 저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쿨빗은 따로 안 왔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한 것만큼 맵진 않아요. 그냥 맛있게 매운데? 나령님 안녕하세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나 매운 거 좋아하잖아. 난 이게 왜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한 거 같냐? 맛있는데? 국물 맵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맵긴 매운데 진짜 여러분 응급실 떡볶이 맛있긴 하다. 엽떡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응급실 떡볶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유리고슬님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게 맵다. 불닭보단 맵긴 하겠지만 신전 떡볶이도 맛있어. 나 손 떨리는 거 봐. 나 매운가 봐. 여러분 몸이 거부하나 본데요? 손이 떨리네. 얼굴이 빨갛죠? 이거는 고구마 떡인가? 새콤 달콤 딸기님 안녕하세요. 불닭보다 맵긴 하지. 나 차단해줘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하라면 해야지. 나령님 감사합니다.
근데 맛있어. 떡 한 개만 보여줘요? 네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반사판처럼 돼서 잘 안 보이나? 떡은 그냥 투명한 거 같죠? 별로 안 매워 보이죠? 게임 공주님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어. 저 뒤진다 돈가스를 안 먹어봤어요. 아, 따루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먹방을 또 오랜만에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봐주세요. 캐디 동생님 안녕하세요. 맞아. 제가 먹방을 안 봐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네, 숫자님 안녕하세요. 만두. 운동은 2시간? 도도 귀엽다고요? 도도야 귀엽대. 따루님 감사합니다. 과찬이시네요. 덥네요. 굉장히 땀이 나는데. 근데 진짜 맛있다. 여러분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더워. 네, 리트리버예요. 더워. 운동은 하루에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막 속이 쓰릴 정도 매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최근에 제일 매웠던 음식이 뭘까? 저요? 그냥 공부하고 운동하고 자고 끝. 스폰지밥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남자예요. 네, 헬스장에서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불닭볶음면이랑 이거랑 비교도 안 되지. 제가 불닭볶음면 소스도 그냥 먹어봤거든요. 편의점에 불닭볶음면 소스 팔잖아요. 따로? 그거보다 매워. 오유오님 안녕하세요. 전성호님 안녕하세요. 이거 혼수 상태라서. 근데 여기 아쉬운 게 있다. 엽떡은 양배추 같은 게 있는데 여긴 양배추 같은 게 없어. 아, 매워. 이거 만 얼마 나왔지? 16,000원. 이거 14,000원에
중국밥 2,000원에 해서 아 부상맛도 먹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상맛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내가 부상맛을 안 먹어봐서 그럼 제가 매운 거 먹으면 땀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 매운 거긴 한가 봐 땀이 나 아, 네, 전 염떡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맵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도 안 매워 보이죠? 어, 너무, 안 매워 보이잖아? 평온한데? 내 얼굴이 문제지만. ASMR 못해, 못해. 이상한 숨소리밖에 안 들릴걸요? ASMR 하면? 맛있게 매워요, 이거. 맛있게 매워서 좋은데? 어, UFO 블랙이에요. 어떻게 하셨지? 아우, 더워. 아우, 땀나. 머리가 깻잎머리가 됐어. 땀 흘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니? 아 그래요? 엽떡 통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근데 뭐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이런 건 다 꺼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 너무 뜨거워 얘네를 좀 밖에서 식혀줘야 먹을 수가 있어 식혀야 돼 식혀야 돼 어 수제비다 맞다 여기 수제비 있지? 나 수제비 짱 좋아하는데 아 그냥 수제비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떡볶이에 들어간 수제비 좋아해요 수제비 난 수제비 좋아 떡볶이에 들어간 수제비만 맞다 여긴 수제비 떡도 있는 걸 깜빡했네 배달비 1,000원 여긴 1,000원이었어요 한 통 다 못 먹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위가 적거든요 생긴 거에 비해서 비에 위가 적어요 아 진짜요? 여러분 저 요즘 게임 메이플 스토리 하는데 저 메이플 방송 보실래요? 수제비 여러분 맞다 저 엉생 가면은 고기 4줄 먹고 밥 4공기 먹어요 엉생만 다른 데서 그렇게 못 먹는데 엉생만 가면 그래 왜 강아지가 불쌍해? 강아지인 거 보고 안 돼. 큰일 나. 아, 땀이 주룩주룩이야. 아, 운동할 때보다 땀이 나는데? 와, 나 운동할 때도 이렇게 땀 흘린 적 없어요. 근데 원래 아이스크림도 다 작아졌어. 진짜. 맞아. 엉생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어. 도도 털. 너. 응, 저도 털 보이지? 어. 아, 맵다, 매워. 여기 또? 도도 털? 인가? 이건 도도 털이 맞냐? 왜 도도 털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지, 근데? 참. 도도야, 너 털 좀 깎아야겠다, 진짜. 음식에 털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 털이 다 있어 모든 음식에 지금. 안녕하세요. 콜라 먹고 싶다. 근데 콜라가 없어. 저 좋아하는 음식이요? 모르겠어. 아, 옛날에 먹방, 닭발 먹방? 맞아. 이거요? 그냥 매워요. 뿌뿌물님 안녕하세요. 어, 맞아요. 내가 영상을 하나 찍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맨날 댓글에다가 행복하세요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니들이나 행복하게 살아라. 난 충분히 지금도 행복하니까 니들이나 행복하게 살아라. 남의 행복을 자기들이 평가하지 마라. 나는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진짜로 자기 인생이나 행복하게 살아라. 남의 인생을 행복하게 뭐 지가 판단하지 말고. 왜 남의 인생을 행복하냐 물어봐. 지 인생을 똑바로 못 살면서. 난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었었다니까. 예, 니나 똑바로 살아. 바람님 안녕히 가세요. 어, 다 흘리고 먹었네. 그리고 저런 말은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비꼬는 거잖아. 나보고 안 행. 나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없지 않아요? 아, 이거 엄청 많이 하던 말들. 잘못이지. 잘못이긴 했지. 하지만 여러분들, 나보다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솔직히 맞지 않나요? 나보다 잘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욕을 오지랖하게 먹었긴 했지만.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나보다 잘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해. 아, 나 지금 얼굴이 너무 빛나잖아. 요더님 안녕하세요. 화가 나니까 매운 게 사라졌다 얘. 내 화가 더 센가 보다. 매운 거보다. 학교 음식 맛있는 날에 맛있는 게 있었고 맛 없는 날에 맛 없고 학교가 다 그렇죠 뭐. 저요? 재현님 안녕하세요. 저 무교. 주말엔 놀아요 친구들이랑. 지원님 안녕하세요. 아, 학교가 맛있는 학교가 있지 또. 저요? 96년생입니다. 벌써 계약이에요? 천천히? 아, 배부르다 이제 근데. 저 GT요. 여러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선희님 안녕하세요. 계약을 완전 빨리 하네요.
띠동갑 나랑. 오. 엄마, 내 계란. 이거 못 먹어. 털 짱 많이 묻었어. 어, 맞아요. 국물이 되게 물 같아요, 여기는. 물 같아, 물. 도둑거 없어요. 시비 걸지 마시고요. 메추리알 먹고 싶어. 메추리알. 메추리알. 메추리알이 없어. 수제비. 저는 뭐 원래 채팅창을 잘 읽어서. 아, 근데 이것까지만 먹고 그만 먹을게요. 배가 터질 것 같네요.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좀. 95년 1월 5일생 인가? 안녕. 맞아요. 먹방이라고 억지로 다 먹지 않을게요. 지금이 딱 배부른 시간이니까. 아, 그래요? 응급실 떡볶이도 또 지점마다 다른가, 국물이? 맞아. 절대 밥 먹을 때 가만히 쳐다보면 안 돼요. 수제비가 또 있으니까 또 먹어야지. 키는 177입니다. 신발 신은 180이지만. 아! 눈에 들어간 것 같아. 어, 안 들어갔네. 어, 큰일 날 뻔했네. 어, 인생 끝날 뻔했어, 나. 눈 수술할 뻔했네, 진짜. 응급실을 눈 때문에 갈 뻔했네. 떡볶이 때문이 아니라. 어. 한 떡볶이 국물이 일로 다 튀었어요. 아우, 아픈 거, 안 아픈 거지? 기분 탓이겠지? 수제비는 이래서 안 돼. 배불러. 끝! 강원이 좋아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만에 떡볶이 먹방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튼 떡볶이 응급실 떡볶이 혼수 상태만. 근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매운 거 너무 맛있게 매워요. 여러분들도 꼭 응급실 떡볶이 혼수 상태 맛을 시켜 먹어보세요. 그럼 다음 먹방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